안녕하십니까. 오늘 7회차 사냥에 대해 뭐라는 게 정산을 하러 왔습니다. 이따가 더 할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좀 빨리 꺼야 되는 일이 있어서 끄는 거고, 일단은 어제에 비해서 이제 앱솔 망토를 구입했습니다. 21퍼에 뭐 추억도 괜찮고 다 괜찮아서 가입도 좋고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는 판단하에 앱솔 랩스케이프 망토 구해왔고요. 이제 나머지는 일단 하이 정도만 맞추면은 일단 될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다 들고 와서 장식은 아마 따로 안 맞출 것 같고요. 일단은 그렇게 할 예정이고, 성배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괜찮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, 찾아봤는데. 그렇고, 메소는 6시간 사냥했고 3억 정도 먹었고, 잼소토는 356개였으니까는 41개? 그러면 시간당 6시간이니까 한 6개, 7개 정도 될것 같네요. 확실히 어제에 비해 물약 수가 적죠. 어제는 2천 몇 개인가 그랬는데 오늘은 1200개였나? 1300개, 1200개 정도밖에 안 됐네. 그래서 성배는 일단 기다리고 있고요.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? 본인이 작하는 거랑 사는 거랑 가격 차이 많이 나나요? 잠재까지? 운이죠? 그것도 운이긴 한데 대부분은 사는 게 좋긴 해요. 하나만에 레전더리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유니크에서 하나 던졌는데 레전더리 올라갔어. 하나 던졌는데 30% 나갔어. 그럼 더 좋아지겠죠? 대부분 그러진 않으니까. 무기 같은 경우는 일단 16초업으로 만들어 놨고요. 일단은 다음 일요일에 하고, 일요일에 사놓고 월요일,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다시 또 추업 한번 또 돌릴 것 같아요. 다시 추업은 수정할 것 같고요. 부가적으로 얘기할 만한 게뭐 있으려나? 그리고 앱솔랩스에 팔렸냐에 대해서 얘기는 했었는데, 일단은 헬버섯 아직 안 팔렸고요. 1억 8천, 1억 7천. 이거는 괜찮게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엄청 많이 올라가고 시세가 좀 내려졌고, 헬버드 같은 경우는 한 3억 6천대에 아직 유지 중이니까 뭐 팔리면은 뭐 개당 1,000만 원 이상 정도 하겠죠. 서버는 스카니아입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